자, 이런 상황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내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전략 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일단은 하락폭을 키우다가 조금은 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환율도 내려가는 듯 싶더니 다시 또 올라오고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여전히 박스권 장세, 종목별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네. 굉장히 잘 설명했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PCE 지표도 우리가 사실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택 지표 같은 경우 도 봤을 때 30% 넘게 비중치가 확대가 되면서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경우도 고착화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는 게 네.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관련했을 때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했을 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벤트라든지 테마 쪽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섹터가 놀리고 있는 모습 보여줬지만 양회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 열리게 되는데 네. 토요일에 관련했을 때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든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반등 흐름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거기다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에 대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단 중국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수 소비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결국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그렇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확대된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소급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많이 물량이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 이탈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리해서 본다면 뭐 테마성 장세, 이슈성 장세 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던 그런 섹터 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테마적으로 봤을 때 AI라든지 5G라든지 6G 그리고 로봇 관련한 테마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던 섹터가 우주항공 그리고 인공위성 쪽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올해는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항공청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좀 기대해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가 한꺼번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테마나 섹터, 업종을 잘 선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리오프닝 섹터를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이요. 사실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는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 노이즈, 그러니까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잘 진행했 됐던 리오프닝 섹터가 1월에 좀 주춤했었는데 내일 3월 1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후속 뉴스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에 대한 허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인 단체 관광에 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단 뭐 중국 간의 노이즈가 계속 발생됐던 가장 큰 요인이 중국발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해서 그다음에 PCR 검사를 진행을 하니까 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관련 힘겨루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관련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화장품 같은 섹터라든지 뭐 엔터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 카지노 섹터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
돌아오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빠르게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카지노 섹터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뭐 다양한 카지노 기업들 4분기 실적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리오프닝 섹터에서도 가장 먼저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타이밍도 한 번 또 올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왔는데 네. 물론 카지노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실 일본 VIP 비중이 높은 기업은 뭐 파라다이스, 중국인은 롯데관광개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드림타워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영진들이 마카오 쪽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모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국 리오프닝이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크게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4분기 영업 손실 규모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중국 관광객 외에 일본인이라든지 싱가포르에 대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매출 규모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본 VIP 비율만으로도 2019년 매출의 80% 부분을 회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다 중국 VIP가 돌아오게 된다면 실적 같은 경우에 더 크게 가시화가 된다, 더 크게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드롭백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드롭백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이 이제 칩으로 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드롭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출액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롭액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 억눌린 수요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라든지 토픽 종목으로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관련했을 때 투자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차트적인 부분 도 봤을 때 지금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게 네.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상승을 하다가 좀 삼승을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450원에서부터 13,8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대까지는 갈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내일 시주가에 공략해보자. 롯데관광개발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3월 1일부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해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단체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오프닝 관련 종목 다시 한번 좀 보자. 롯데관광개발은 특히 지금 또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내일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보기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팀장님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